2007년 아시안컵 공동 개최지 태국. 태국은 지금 거리 곳곳 뜨거운 축구 열기로 가득하다. 아시안컵을 여러 나라가 축구 열풍이 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축구와 열렬한 사랑에 빠진 태국인들. 한국의 붉은 악마 못지않은 응원과 함성으로 온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 그 열기는 작은 시골 마을인 나건 바톰까지 이어지는데 공 다루는 솜씨가 능숙해 보이는 아이들. 아짠 김.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 아짠 김을 직접 찾아 나선 제작진. 마을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나건 바톰 시내 한 고등학교의 운동장. 드디어 찾았다.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호령하고 있는 요셉 우파탐 고교의 축구팀 사령탑 김경주 씨. 축구공을 하나 들고 태국 땅을 밟은 지 벌써 16년. 이끄는 팀마다 크고 작은 대회에서 선전. 이미 태국에선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그런 오늘이 있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던 그다. 처음에는요. 참 상대 팀도 별로 잘하지 못하는 팀한테 10대 0, 7대 0으로 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도 아니 한국 코치와 갔는데 왜 저렇게 지냐라고 이렇게 많이 비아냥거렸죠. 그래 그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니까 지금은 도대표도 되고요. 또 전국대회도 우승 타고. 그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은 바로 가족. 한 가족의 가장으로 그리고 20명이 넘는 축구팀 아이들의 아버지로 삶을 살고 있는 김경주 씨. 오후 연습을 끝내고 축구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찾아간 곳은 바로 그의 집.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다. 엄청 먹을 나이 아니에요 다들. 미역국 가이노. 예, 신영이로와, 신영이로와 미역국 신이 많이 먹어. 예. 아니 밥을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 오늘 우리 김신영이 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모든 가족이 다 와서 같이 즐거운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해온 미역으로 푸짐한 생일상을 준비한 경주 씨 부부. 두 사람에게 축구부 아이들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 신영도 왜요? 큰 잔치가 있을 땐 항상 수고하는 우리 아내 부이가 참 힘들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우리 선수들을 먹이고 저도 먹여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이 감사해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미소로 대신하는 경주 씨. 부부는 오늘도 축구로 시작된 인연을 더 큰 사랑으로 키워간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태국에서 오신 김경주 씨, 켄탄 씨 가족입니다. 어서 오세요. 사와디카. 안녕하세요. 이야.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자, 오늘 주인공은 한국이 아니라 태국에 살고 계신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 결혼 가족을 모신 건 오늘이 처음인데. 그렇죠. 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까 학생들이 아짠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네. 아짠이 무슨 뜻이에요? 예, 아짠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아~ 저도 이제 존경하는 사람들을 네. 아짜라 부르는데 예. 제가 이제
우리 축구 선수들하고 오래오래 지내다 보니까 예. 다들 아짱김 아짱김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 그 김 선생님이신 그 뜻이네요. 거네요. 아. 아니 저는 김 감독이 더 좋죠. 아, 김 감독.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남편께서 이렇게 태국에서 굉장히 네. 유명한 감독님이신 거 알고 계세요? 차이카 사미미 출생 팀은 타이마카. แล้วก็เป็นคนที่มีชื่อเสียงในด้านการกีฬาทำเกี่ยวกับฟุตบอลทำฟุตบอลเยาวชนแห่งชาตินะคะได้แชมป์แล้วก็ลูกศิษย์แต่ละคนที่รุ่นนั้นก็ได้เป็นทีมชาติหลายคนนะค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태국의 축구 열기 궁금하거든요. 응원도 열광적인데 지금 대단합니까? 예, 그럼요. 태국도 이제 축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더더욱 이번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공동 개최국 중에 하나라거든요. 예. 물론 8강에서 떨어져서 아주 실망스러운데 네. 아주 이렇게 장래에 예. 아주 축구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예. 그런 거 가능성을 키워주는 주인공이세요. 그러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나한테 그 공을 부인께 돌리시더라고요. 그럼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보다도 뒤에서 이렇게 불평불만 없이 예. 이때까지 이렇게 물심양면을 도와준 우리 부위, 우리 부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네. 무슨 말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정만 봐도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자, 그럼 김경주 씨 가족의 오늘을 함께 해봤습니다. 네. 새벽 5시. 오늘도 어김없이 축구부 아이들의 단잠을 깨우는 경주 씨. 야, 5시에 일어나요? 전날 연습으로 피곤해 지친 아이들은 일어나기가 힘들다. 하지만 온 기숙사를 다니며 자명종처럼 깨우는 통에 아이들은 채 가시지 않은 졸음을 몰아낸다. 아이고, 안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죠. 경주 씨가 이끄는 축구부 아이들은 잠자는 시간과 수업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연습에 매달린다. 연습만이 실력을 쌓는 지름길이라 믿는 경주 씨. 3년을 동고동락해 눈빛만 보면 통하는 사이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신호가 맞질 않는다. 어휴, 어머니야. 아마 이 선수들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와이나 가우다 딱 몰라 해만 갔다 나서 뻑 딱 깨 몰라. 성 삼판 나가 그 아이들이 잘 이해하도록 직접 시범까지 보이는 경주 씨.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사실. 처음에는 말 언어도 안 되죠. 그죠? 음식도 잘 못 먹었죠. 문화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태국 분들하고 태국 사람들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더더욱 우리 선수들 가르칠 때 더더욱 힘들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언어가 되고 그러니까 선수들 가르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새벽 연습을 끝내고 돌아온 집. 아내 펜파는 구수한 된장찌개로 남편을 맞는다. 아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표정 하나로 다 알겠어요. 오케이. 한국 음식 만드실 줄 아나봐요. 한국과 태국, 양국의 음식이 사이좋게 놓인 식탁. 이야, 식탁이 한국인데요. 같이 된장. 그렇지. 왜 우리 사랑이가 된장 잘 먹네. 딸 챙기랴, 장모님 챙기랴 바쁜 경주 씨. 오케이. 아침 식사 시간은 짧지만 온 가족이 모이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 짧은 틈을 타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부부. 20년 전 한국 실업팀에서 강슛을 날리던 공격수는 5년 뒤 태국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쳤다. 마침내 태국에서 가정을 이룬 그. 하지만 함께해야 할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 깨소금 냄새 폴폴 나던 신혼집은 어느새 축구부 기숙사가 됐다. 반항적인 사춘기 남자아이들의 뒷바라지를 도맡아야 했던 펜탄. 시간이 흐를수록 지쳐만 갔는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신혼집인데. บอกกับสามีว่าโอ้ทำไมเป็นอย่างนี้ไม่ไหวนะไม่ไหวจน
ท้ายที่สุดก็ทำไปเรื่อยๆเรื่อยๆเงินก็เริ่มจะหมด30명이 넘는 식구들을 책임져야 했기에 결국 부업 전선에 뛰어든 경주 씨 부부. 하지만 다행히도 관심과 사랑이 절실했던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예전보단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지금도 부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주 씨 부부. 요즘은 천군 만마보다 든든한 아내의 지원이 있기에 더욱 힘이 난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건가요? 사비로 아이들을 책임지는 상황이라 치약 판매는 부업이라기보다 생업에 가깝다. 오늘 들른 곳은 여러 날 방문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던 집.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부딪혀 보기로 한 것인데. 예, 팔았습니다. 팔았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한 부부. 발품 팔아가며 공들인 덕에 그 기쁨과 보람은 두 배가 된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신카라오. 진짜 매 거의 마티니เลย. นะคะ. 마이다이도에. 마 강랭 마이다이. 강티 2. 괜찮아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오후 연습 시간. 그도 그럴 것이 태국 명문고와의 축구 시합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무더위 속에서도 강행군을 이어가는 아이들. 그들에게 축구는 단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다. 너무 이제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거기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를 빠질까봐 이런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 축구 때문에 축구가 자기들 희망이 아닙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하죠. 아이들에겐 축구가 삶이고 꼭 이루고픈 꿈인 것이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중학교 시절부터 경주 씨와 함께한 두 분. 더욱 마음이 쓰이는 제자다. 아이고 이거 독 선수가 신는 신발인데 이 선수는 다른 선수도 이렇게 빌려 신고 이렇게 운동하죠. 이 선수는 축구화가 없어가지고 맨날 그냥 남한테 이렇게 빌려가지고. 아이들이 연습에 지쳐갈 무렵 또 한 명의 든든한 응원군이 도착했다. 삼계탕을 끓여온 펜판. 중요한 시합이 있을 때마다 내오는 특별식이다. 정말 좋아들 하겠네요. 한국 시댁에서 배운 대로 몸에 좋다는 재료를 총동원해 끓여낸 삼계탕. 저게 닭이 몇 마리예요?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겨 있으니 이보다 더 훌륭한 보양식이 또 있을까? 아니 들어가 목욕해도 되겠어요. 얼마나 큰지. 살이 그냥 막 투시해 주실려. 아니, 태국에서도 원래 삼계탕을 먹나요? 부창부술하지만 펜판의 아이들 사랑 또한 경주 씨 못지않다. 한참 먹을 때니까요. 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살뜰히 챙기는 아내. 축구일 때문에 가정생활은 언제나 2등인 경주 씨는 그를 이해해주고 묵묵히 지켜봐주는 아내가 늘 고맙다. 괜찮아. 이거나. 예, 미안하기도 하죠. 미안하게 당하는데 그냥 눈빛으로 해결합니다. 이렇게 보고 그냥 해결하는 거죠. 예, 어떻게 뭐 매일 미안합니다, 매일 사랑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눈빛으로 서로 이해하고. 깊은 밤 경주 씨는 한국어 강사로 변신한다. 일을 몇 가지 하시는 거예요? 한국어 수업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거란 생각에서 시작한 일. 잼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나는 유자를 좋아합니다.
배낭새, 아.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나는 아, 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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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나. 쌍계탕. ดีใจครับที่มีอาจารย์ฝีมือดีๆมาสอนครับก็รู้สึกว่ามั่นใจตัวเองขึ้นครับถ้าได้เล่นฟุตบอลเก่งได้ไปเล่น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ก็อาจจะได้ใช้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ครับโอเคดีกว่าพรุ่งนี้เราทุ่มเทกับแข่งขันแล้วก็ชัยชนะกลับมาด้วยนะครับเข้าใจไหมครับชนะ경주 씨가 축구부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시합을 하루 앞두고 긴장한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감독님의 배려다. 나컴바텀에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아시안컵 개막전이 열리는 방콕 라자만갈라 국립경기장. 시합 갔었군요. 오늘 경기엔 아이들의 선배가 국가대표로 뛴다. 선배가. 기분 좋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대표팀이 돼가지고 큰 대회 뛰니까 아주 기분이 좋죠.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다. 페널티킥을 따는 수티 선수. 아이들의 선배인 수티 선수가 첫 골을 터뜨렸다. 어, 선배님이에요. 선배의 선전에 아이들은 신이 났다.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경기를 보며 어쩌면 꿈을 이루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아이들은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날 저녁 둑을 불러낸 경주 씨. 둑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건넨다. 빌려주는 축구화 대신 자신만의 축구화를 갖게 된 둑. 오, 좋아 보이는데요? 경주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닮아 있는 둑이 늘 안쓰럽다. 축구 선배로 인생의 선배로 둑을 보듬는 경주 씨. 스승과 제자는 이렇게 같은 곳을 향해 걷는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다. 태국 축구 명문 빠툼콩카 고교화의 시합. 최선을 다해 뛰어보지만 비가 와서 운동장 사정이 영 좋지 않다. 아, 수중전이군요. 예. 짤짤! 예. 체력 싸움이 되죠, 수중전. 한치의 양보도 없는 박빙의 승부. 되게 미끄러운가 봐요. 직접 뛰는 아이들만큼이나 지켜보는 친구들과 부모님들도 긴장되긴 마찬가지다. 아주 팽팽합니다. 예, 팽팽해요. 예, 실수를 안 하면 오늘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어이없는 실수하면은 예, 질 수도 있고.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는 상황. 설상가상 궂은 날씨 탓에 아이들은 지쳐만 가고 펜타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다. 빗속의 경기는 계속되고 아이들은 마지막 투혼을 발휘한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장식하는 골이 터졌다. 이렇게 잘할 줄은 모르고 잘할 줄은 몰랐는데 오늘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예, 축구를 통해서 일단은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더더욱 축구 선수로 태국 국가대표가 되어서 더더욱 더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K리그에 가서 이렇게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이제 두 번째 고향이 된 태국. 태국은 경주 씨에게 많은 것을 선물했다. 든든한 23명의 아들들.
그리고 영원히 행복한 미래를 함께할 가족들을. 네, 정말 빗속에서 열심히 선수들이 뛰고요. 또 네. 감독님 계속 격려해 주시고 우리 부인께서는 또 선수들의 땀을 일일이 닦아주시고 그냥 봐도 참 한 가족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근데요, 네. 너무 궁금하세요. 그 도대체 몇 대 몇이 이겼나요? 아, 결과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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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안 물어봐요? 아니, 아무도 안 물어보네, 진짜. 네. 아, 그렇지. 당연히 저희 팀이 4대 2로 이겼습니다. 와! 이런 줄 알았으니까요. 우와! 결혼 초기에 근데 사실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면서요?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사실 축구팀 가려면 합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난데없이 집에 애들 데려와서 오늘부터 여기 잔다, 밥 먹여라. 한 명 데려오고, 두 명 데려오고, 다섯 명, 열 명 되고, 그냥 스물 명 되고. 예, 그걸 다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네. 예, 저는 축구 감독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우리 아내는 사실 저 때문에 많이 이렇게 힘들었죠. 예. 예. 다큰 사내들이 신혼집을 돌아다니니 부인은 얼마나 뼈아졌겠어요. 진짜 신혼집인데. 네. 예.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저 그 선수들 뒷바라지를 위해서가 치약을 팔러 다니는 모습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부업까지 하시기가 좀 힘들지 않으신지. 송산 삼이 막 เลยค่ะ. 걔가 ทํางาน เหนื่อย ตั้งแต่ เช้า จนถึง กว่าจะมานอนได้ก็ ดึก. สงสารเขาอยากให้เขามีชีวิตแล้วก็สุขภาพที่ดีอะค่ะ เป็นห่วงเขา อา까 눈빛 한번 그거 한번 해주세요. 아 눈빛 예 눈빛 애정 표현을 원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살짝 예. 예.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요. 아니 말씀을 좀 해주세요. 표현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예. 아 이때까지 말 잘했는데 이거 네. 이거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좀 쑥스럽습니다. 네. 예, 이렇게 또 개각도 경상도 사람이라 예. 아주 이런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그래요. 하여튼 예. 거품이나 다 달라야 거품만. 예. 아, 정말 경상도 사나가 이 정도 표현하신 거 대단하신 겁니다. 뭐 거의 그러니까 이 정도가 뭐 다른 쪽 분들은 뭐 뽀뽀하고 안아주신 그렇죠, 거 그렇죠. 뭐 다름없죠 네. 뭐 그렇죠. 예. 자 정말 저 무뚝뚝한 이 경상도 사나이시지만 정말 속정은 깊은 분이거든요. 물론이죠. 자 이번엔 뿌이 씨가요 부산으로 시댁 나들이를 다녀오셨습니다. 늦은 저녁. 경주 씨와 펜판의 손길이 분주하다. 밥 일로 봐. 오랜만에 한복을 꺼내든 경주 씨. 한국에 있는 가족을 찾아뵙기로 한 것이다. 할머니.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신영이가 외할머니께 한국의 절을 선보인다. 그렇지. 제걸 하는 게 알았지. 사랑 할머니 어디서? 아유, 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조심스럽게 한복을 챙기는 펜판도 시댁 나들이가 설레기만 하다. เขาจะได้คือว่าเราจะได้ระลึกถึงความหลังเหมือนกันว่าเราก็เคยใส่ครั้งแรกเมื่อตอนที่มาเป็นลูกสะใภ้ของเขาครั้งนี้ก็นานแล้วที่ไม่ได้มาเยี่ยมก็อยากจะใส่ให้เขาดูอีกครั้งหนึ่งค่ะ떠나는 날 아침, 경주 씨가 아이들을 찾았다. 오랜 시간 챙겨주지 못할 미안함에 아이들이 못내 눈에 밟혔던 경주 씨. 한 명 한 명 따뜻한 작별의 인사로 그 마음을 대신한다. 아이들의 든든한 배웅을 받으며 드디어 한국행에 오른 경주 씨 가족. 6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 그리고 서울에서 다시 고향 부산으로 달리는 길. 드디어 그립던 고향 땅이 눈에 들어오고 펜판의 발걸음도 빨라진다. 엄마의 멋있는가? 반가운 막내 아들의 목소리에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어머니.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은 경주 씨 가족을 보기 위해 온 가족이 이미 한자리에 모였다. 아들만큼이나 그리웠던 막내 며느리. 가족의 따뜻한 환영에 펜파는 행복하다. 경주 씨네 5형제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5형제 막내. 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꺼내 보이는 어머니. 바로 사돈이 보낸 가방이다. 딱 메고, 어머니 딱 메고. 아, 요거는 예, 특별히 한다, 집들이 한다고. 그래서 자, 받으세요. 그리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ดีใจมากแล้วก็มีความสุขมากที่มีพี่น้องมามากมายมาต้อนรับเรารู้สึกว่าเรามีความสุขมากๆเลยอะค่ะ태국에서 가져온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영이와 펜판. 경주 씨와 함께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린다. 오랜만에 마주한 막내 아들 가족의 모습에 어머니 얼굴엔 미소가 퍼지고 어느새 훌쩍 자라 예쁜 절까지 올린 손녀 신영이가 할머니 대견스럽기만 하다. 경주 씨의 태국 생활을 보기 위해 온 가족이 TV 앞에 둘러앉았다. 궁금하기만 했던 경주 씨의 축구 감독 생활이 펼쳐지고 멋진 그의 활약이 가족은 자랑스럽다. 이제 보시겠어요.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생업 전선에서 뛰고 있는 경주 씨와 펜판. 가족은 선수들을 위해 고생하는 두 사람이 대견스러우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우리 주장, 주장. 그매장 김나캅 티성어장 김마문타이 펴마던 기라보콤나캅 보고 저땅자이 북섬 펴베나콧콩리에라고해장김춘촘네또아보콤캅 어머니ครับผมจะตั้งใจเล่นฟุตบอลเพื่อที่จะเป็นนักฟุตบอลอาชีพถ้ามีโอกาสผมจะไปเล่นฟุตบอลที่ K-League ถ้าผมได้ไปเล่นฟุตบอลที่ K-League ผมก็จะไปเยี่ยมอมนีด้วยครับ อันยองฮาเซโย สวัสดีค่ะคุณแม่ไม่ได้พบกันนานนะคะตั้ง7ปีแล้วหลังจากที่ไปเกาหลีกลับมาไม่ต้องเป็นห่วงนะคะอยู่ทางนี้ดิฉันจะดูแล ลูกของคุณแม่ก็เหมือนลูกของดิฉันดิฉันจะให้ความรักความอบอุ่นแก่คิมอย่างมากมายดิฉันจะไปเยี่ยมคุณแม่ที่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ค่ะสวัสดีค่ะ 경주 씨의 태국 생활에 만감이 교차하는 가족. 어머니는 먼 타국에서 고생하는 아들이 안쓰럽고 아들은 자신 때문에 걱정하는 어머니가 안쓰럽다. 아쉽지요. 아버지 깜짝이야. 더웠어. 나라가 너무 더우니까 일은 뭐 하는 일인데, 뭔데 하는 일인데 더우니까 아쉬울게요. 너무 더워. 그래도 열심히 사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마음이 허무하지요. 뭐 어떻게 사인. 내일 또 양치가 어떻게 사인. 딸 되는 거 할라도 딸 되는 하는 거 없어. 우리 착한. 애들이 좀 어려운, 그 가정이 좀 어려운 애들인가 그때. 그럴 때는 자랑스럽고 그래서 삼촌 하늘이 다 잘 되고 그 사돈 어른도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부엌에서 펜판이 형님들과 저녁 준비에 한창이다. 믿어도 개봐. 믿어도 시댁에 오면 늘 음식 하나씩을 배워간다는 펜판. 형님들은 그녀에게 최고의 한국 요리 선생님이다. 미역국도 한 번씩 끓여주나 삼촌? 네. 미역국. 태국서 미역국 끓여주나?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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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신라. 이 라이. 여보 많이 다시는 좋아요. 좋아요. 큰 엄마 형님 가. จะสอนเราแล้วก็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อยู่บ้านเขาตลอดเวลาก็เขาจะสอนเราทำกับข้าวทุกวันตอนเช้าก็ได้ยูริซาโกปุ้ยโนโพโซโกจะได้ยังถ้าเขาทำไปชิคกี้เมียแกนุ่นชิคไอซ์ก็จะโกทำไปพอเหมือนไทยอ่ะโอ้นี่ปุ้ยก็มาเจ็บปุ้ยอ่ะ
실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저녁 식사. 아, 옥상인가 봐요? 예, 그렇게 좋은 공간이. 오늘 메뉴는 삼겹살이다. 좋다. 예. 네, 감사합니다.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 아, 맛있네. 분위기가 무르익자 자연스레 옛날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이제 어머니 말에 아를 학교로 보내놔 놓으면 학교는 가는데 책 가방이 먼저 온단다. 어떡해요? 오늘의 얘기의 주인공은 역시 경주시다. 삼촌이 교무실에 아니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까지 애들 못 들어간다는 거야. 진짜. 완전 선생보다 더 무서운 게 삼촌이라는 게. 그래갖고 저 동기도 한 번씩 우리 가게 온다 아이가. 아줌은 진짜 그랬어요. 그거 내가 다 당긴데 그. 아주 쑥스럽다 쑥스러워요. 하여튼 형수님들하고 형님들이 아주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립고도 그리웠던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의 행복한 하루가 저물어 간다. 경주시 가족이 특별한 나들이에 나섰다. 사랑이도 아빠의 고향에 온 걸 아는 듯 투정 한 번 안 부리고 연일 신이 났다. 반갑다. 경주시가 찾은 곳은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아이고 잘 있었어요. 네. 아이고 참네. 네, 운동하느라고 이거. 네. 이태우에서 멀리까지. 이 학교의 축구부를 맡고 있는 김종환 감독은 경주시의 소중한 후배이자 오랜 친구다. 이 사진 진짜 오래됐네. 너 이런 거 하나 없나? 20년 사진 있어. 내 사진도 있어. 당연히 있지. 이 때문에 나왔구나. 경주시와 김 감독이 인연을 맺은 지 벌써 20여 년. 젊은 시절 몸담았던 축구 실업팀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존재가 되었고 그 마음은 20년을 이어왔다. 형이 집에서 애들 뭐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도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비 써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아들 진짜 축구화가 없어갖고 그냥 진짜 발꼬락 나오는 거 신고 축구하고 축구공이 없어갖고 그거 다 너덜너덜한 거 차고 그런 형편을 제가 알거든. 환경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마 더 친해지고 하죠. 그러니까 존경스럽죠. 그런 데 가서 그냥 옛날 생각이 한번 해보지 뭐. 실력이 줄었나 그대로 있나 한번 보자. 옛날이 잘했잖아 이거. 야. 옛날 이야기로 추억이 되살아난 두 사람이 오랜만에 축구 실력을 겨룬다. 두 분이 만나시면 예, 저런 오로지 시간을 축구에 대한 열정 하나로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두 사람은 어느덧 20살 시절로 되돌아간다. 시어머니와 큰형님을 따라 뒷산의 콩밭에 나온 펜판. 시어머니의 능숙한 손놀림을 따라서 펜판이 열심히 일을 거둔다. 콩잎 따시네요. 엄마 이거 잘 못 땄다. 엄마가 잘 땄다. 우이, 아, 안 잘한다. 노 뷰티풀. 형님 잘한단다. 형님은 뿌리가 좋다고. 감사합니다. 태국 가서도 형님 생각해라. 서로의 언어를 몰라도 대화가 통하는 두 사람.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이라는 게 그러는가 봐. 별로 이렇게 같이 부딪히고 안 해도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도 아, 저 눈빛만 봐도 뭐가 필요하다 뭐 그게. 곧 떠날 며느리를 위해 시어머니가 소박하지만 정성만큼은 최고인 선물을 준비한다. 콩잎 장아찌. 가져가시라고. 야, 네. 요가지고 태국 가가지고 엄마도 좀 드리고 그 목사님도 드리고 갈라 먹어라이. 갈라 먹고. 그래.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펜판은 그저 고맙고 또 죄송하다. 진짜로 เป็น ลูก สะใภ้ คน เล็ก ที่ ไม่ได้มา ดูแล แม่ แล้วก็ เป็น ลูก สะใภ้ ที่ ไม่ ค่อย ได้ มา ดูแล พวก พี่ๆ ด้วย ก็ แต่ ว่า ก็ ขอบคุณ มาก ที่ เฮียงนิม แล้วก็ อจุเบนิม ดูแล คุณ แม่ อยู่ 늦은 밤 경주 씨가 어머니와 단둘이 옥상에 올랐다. 고마워. 처음 이제 결제 생활 때. 얼마 만에 잘난 게. 아들 여기 한국 살까? 태국 갈까? 어쩌면 좋겠노. 예. 한국 살면 좋지만은. 예.
섭섭하죠, 가니까. 또다시 떠나야 하는 죄송함에 경주 씨의 마음이 무겁다. 그만 전화 못 합니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사무실. 예, 응원한다. 글자가 오 그만해. 그래, 내가 자주 없더라. 자주 연락 드릴게요.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또다시 찾아온 아쉬운 이별. 하지만 태국에서의 삶과 경주시 내외를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가족을 위해 발걸음을 돌린다. 멀리 있어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 한국 가족은 늘 함께할 것이다.